행복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으며 친절하기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에게는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 다시 한번 재방문을 원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명 중 96명이 한국 관광에 만족한다고 답한 데 이어 외국인 개별 관광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한국인이 친절했다고 답했고 86%는 한국을 재방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재방문 이후로는 친절이 1위로 무려 71%를 차지했죠. 이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의 작은 친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K-스마일 캠페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어 도와줍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구해내고야 마는 게 한국인이죠. 이런 상황들이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과일을 운반하던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잔뜩 몰려온 중국인들이 트럭 운전사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이 떨어진 과일들을 전부 쓸어가 버렸죠. 게다가 현금을 가득 채운 쇼핑백이 터져 길가에 쏟아진 사건에서는 중국인들끼리 몸싸움을 벌여가며 돈을 훔치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일들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칭 친절과 예의국가라고 자랑하는 일본인은 어떨까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아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이 미국 CNN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인들의 국민성으로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지난 2001년 일본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한 명의 이수연 씨가 일본을 감동시킨 바 있는데요. 32살의 한국인 이준 씨는 늦은 밤 도쿄 지하철 내지역에서 한 취객이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이 씨는 비상벨을 눌러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멈추게 한 뒤 선로로 뛰어내려 취객을 구했는데요. 그는 취객을 구하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은 곧 널리 퍼져 이 씨는 일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죠. 선행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펑펑 울었다. 보고 또 봐도 눈물이 난다. 정치가 아무리 더럽고 세상이 미워도 사람만은 미워할 수 없는 한국.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대부분 지하철 오기 직전이라 잘못했다간 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존경스럽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저렇게 정말 찰나의 순간 구하러 뛰어드는 사람들은 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어느 순간 몸이 뛰쳐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영웅 유전자라고 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예일대학교 딘 에스킨스 교수 연구팀은 소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대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미국 과학진흥회 연례 회의에서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범한 유전자는 대부분 한국인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2005년 한국의 천호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남성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떨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33톤 무게의 전동차를 밀어냈습니다. 이 남성은 시민들로 인해 가까스로 구출되었죠.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선로로 떨어지는 남성을 구출해낸 여성도 큰 화제였습니다. 떨어진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았던 이 여성은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 선로로 뛰어들어 남자를 구출해냈죠. 해당 영상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외국인 네티즌들은 저 여성이야말로 99.9%의 남성보다 훨씬 배짱 있다.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그를 구하기 위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그 상황에 뛰어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름도 모르는 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고 그것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양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의 어느 사거리에서 트럭에 싣고 가던 소주병이 도로에 떨어져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거리를 지나던 한국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지나가는 학생들과 행인 그리고 인근의 상인들까지 쏟아져 나와 그 많은 소주병들을 단 5분 만에 치우고 유유히 자신들의 갈 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화가 해외 언론에 소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한국인들의 배려와 친절, 그들의 양심에 반한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일본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반일 분위기를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조된 반일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탄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는 쇼키 하마나 씨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해서 편하게 여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함께 여행 중인 나오키 오사코 씨는 한일 관계 악화에 젊은 층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일본인들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와다 모모카 양은 매우 슬픔 심정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정을 쌓기가 힘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모친과 한국을 찾은 D 씨는 한국 친구들과 잘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국가끼리 소통해서 현 상황을 좋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 거주 일본인과 일본 관광객 등에 따르면 언론 보도와 달리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일본 식당을 운영하는 일본인들은 반일 감정 분위기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라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서 최근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으며 이촌동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일본인 주부는 한국인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 반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주위 일본인들이 많이 놀라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속마음을 내비쳤죠. 얼마 전 외국 방송에서 취재한 한국인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인의 양심을 실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00개의 쇼핑백에 꽃과 선물을 포장하여 100개의 열차에 골고루 배치하고는 좌석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물론 각 100개의 쇼핑백에는 GPS가 들어있어서 어디로 사라지고 또 몇 개나 돌아오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실험은 시작되었고 한참 후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쇼핑백의 GPS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죠. 결국 열차 안에 두었던 쇼핑백들은 100개 중 고작 6개만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실험을 한 외국 언론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남부지 94개를 GPS로 찾아보았습니다. 위치로 추적해보니 유실물센터에 쇼핑백 81개가 가지런히 모여있었습니다. 외국 언론은 이 놀라운 반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국민성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어떠한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폭동이 일어나고 대형마트를 습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폭도들에게 털리고 직원이나 경비가 없었음에도 어느 한 사람이 카운터에 물건값을 지불하고 가는 모습이 잡힌 것이죠. 그 모습은 고스란히 CCTV로 녹화되었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찾아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담은 곧 미국의 모든 방송에 보도되었고 한국인들의 양심에 대해 더욱 반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제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앞에 물건을 그냥 놓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한국인에게는 그저 일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양심과 정직성이 오늘날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은 그저 이 자랑스러움을 만끽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